했겠지 뭐 설마 종일 리포트 유현이 31 2.2에 78점 사솔 98점 다빈 92점 동희 네? 1.1에 어, 나눠서 하고 가면 되겠고 초이 90점 매칭도 하세요. 예. 오케이 이 새끼는 안 했네. 너 남아. 오케이 얘 남아야 돼. 그렇구요. 배틀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한좀 오케이. 비점 클래스 코드 점대 14409 아저씨 빨리 버스 타세요. 귀연 시작. 안녕하세요. 귀현아 빨리 올라와. 어 귀현이 올라갔다. 어 또 내려갔다. 다빈이 아니면 동이가 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공개합니다. 아니, 그 쌤이 맨날 1등이에요? 뭐가? 나 아닌데. 우리 반 이름. 학생별, 학생별 점수 확인. 어, 나빈, 동이, 다솔, 초이, 규현. 네, 다음 시간에는 거의 단어를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퓽. 그건 그렇고. 오케이. 그래서 하던 장사 계속 해야 되겠죠. 부가 의문문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커 먹었어. 오케이. 먹고 더 차이가 있어. 진짜 하시지? 아, 전세를 망각하고 있다. 전세를 망각하고 있다가 아, 세가 18살인데 그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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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다. 혼나야 되겠네, 그치? 내가 일단 안 돼. 자, 그래서 부강의 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뭐 우리말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뭐, 그는 잘생겼다. 안 그렇니?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 그런가? 그래서 앞문장에 낫이 없으면, 앞문장에 낫이 없는 경우에는 쉼표하고 붙이는 부강의 문물에는 낫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앞문장에 낫이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여기에는 낫이 없어야 된다. 그건 우리말로 방금도 살펴봤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 잘생겼나? 그는 잘생겼어. 아닌가? 하기 때문이죠. 부가의 문문. 부가의 문문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확인을 하거나 우리 내일 9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풍 가기로 했는데 뭐 8시까지 어디 모이기로 해라. 뭐 우리 9시까지 어디 어디 가야 된다며. 맞아? 아닌가? 뭐 이렇게 묻겠죠. 짧게. 아니야 이 바보야, 8시까지 가야지.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부가의 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동의는 참 착해. 아닌가? 뭐래?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겨울왕국2는 참 재미없었어. 재밌었나? 재미있었어. 재미없었나?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겨울왕국2를 봤는데 내가 재밌었다.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다? 동의를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툭 부가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 미덕이 뭐다? 최대한 짧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짧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주어에 나와있던 만약에 뭐 너의 부모님들은 뭐 your parents는 are from 뭐 France. 너의 부모님들 프랑스 출신이시지 아닌가 할 때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붙이는 부가문으로 뭐가 돼야 된다? Aren't they? 해야지. Aren't your parents?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된다?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꼭 바꿔야 된다. 부가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생겼어. I am handsome. 아닌가 할 때 뭐라고 했더라? Aren't I? 라고 한다 했죠. 어, 선생님, I는 M이랑 같이 써야되는데 어떻게 R랑 같이 씁니까? Am not은 줄일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과 붙인 경우에도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축약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ren't I? 이런 부가의 문문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한 다음에 붙이는 부가의 부분은 뭐였더라? Shall we? 였죠. 됐습니까? 우리 축구하자. 안 할래? 됐습니까? 이런 부가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너 왜 거기 가 있니? 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의 1번. I can't swim and can he? Can he? 이거 같다. My can swim and can he? 이거 같다. 계속해서 답인 2번. My father was arrested, didn't he? Didn't he? 이거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규현. Kid of all
Don't you? 일 것 같다. 계속해서 조이. 이 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규현 채점. 이즈투시. 채점. 다 맞았어? 틀린 거 있으면 나한테 만든 거야. 오케이. 오, 자신감 있는데. 자, 마이크는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소고. Mike can't swim well. 수영 잘 못해. 해놓고 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 마이크는 안만 길어봤자 he고, 여기에 can't가 있으니까 여기는 can he. 뒤에 생략된 말 can he. Can well 이 말이죠. Can he swim well?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부가의 문에 not이 있었기 때문에 not을 빼고 조동사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y father washed the dishes.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무슨 시제에 뭐 하셨다? 그렇죠. 과거 시제에 설거지를 하셨다. washed 안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did가 보이죠. 그렇죠? not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여기에 not을 넣은 did를 꺼내서 쓰는 거죠. didn't he 뒤에 생겼다만 didn't he didn't he wash the dishes. 그렇죠. didn't he wash the dishes 하지 않았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안 했다는 대답. 그래 안 했어. 어떻게 대답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는 수영을 잘 못해 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면, 잘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너 아침 일찍 일어나지? Don't you? 저 get up 할 때 get 속에서 뭐가 보여요? 두가 보이죠. 동사 원형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ot이 없고 get up 할 때 not이 없고 이 속에 두가 있으니까 not을 넣은 don't you? don't you 뒤에 생긴 말 don't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니? 만약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스 송 미스라는 단어하고 미스터라는 단어하고 뭐 이거 알텐데 미스 송은 여자고 미스터 송은 남자죠. 미스 송은 she로 이렇게 바꾸죠. 미스 송 is a science teacher. 송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셔. 이번에는 저 일반 동사가 아니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엔 do, does, did가 들어있었던 얘들은 뭐가 들어있던 경우 일반 동사. 1번은 조동사 can이 들어있던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사? 비동사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is, Miss Song is a science teacher 할 때 not이 없으니까 isn't she 하는 거고요. Miss Song은 안만 길어봤자 she로 바꿨어야 되겠죠. isn't she 뒤에 생겼던 말은 isn't she a science teacher? 과학 선생님 아닌가?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님이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y, 초이, Mike can swim well. Can he? 수영을 잘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Mike can swim well. Can he? 자, yes, 뭐라고 대답한다? yes, he can 이라고 대답하겠죠. yes, he can swim well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귀여, my father washed the dishes, didn't he? 아버지께서 설거지 하셨잖아, 아닌가? 그래, 안 했어. yes, he... 아버지 설거지 안 하셨다. 라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래 안 했어. 예스. 아,
그렇죠. 뭐라고 한다? No, he. No, he didn't wash the dishes. 그래, 설거지 안 하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dn't h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음 챕터인데 우리가 먼저 했던 무슨 의문문이야? 부정 의문문이죠. 그래 안 했다는 no he didn't wash the dishe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y 답이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don't you?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get up early. 잠시만요. 나는 일찍 일어. I don't. I don't. 오케이. 나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이라고 했는데요. No, I don't입니까? No, I don't get up early입니까? Yes, I do. Yes, I do.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너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Don't you? 아니니? 그런데 그래? 아니 일찍 일어나? 라고 대답하려고 하면 Yes, I do가 돼야 된다고요. Yes, I do.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Don't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에 대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Yes, I do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Miss Song is a science teacher, isn't she? No, she isn't. No, she isn't a science teacher. 아, 그래, 과학 선생님 아니야 라고 대답한 게 되는 거죠.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yes, no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 씨 부분을 뭔가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래서 초이? It. Okay, it will rain tomorrow. Won't it? 해야 될 것 같다. Okay, 그래서 다솔. You can't climb the tree. Can you? 안녕하세요. You can't climb the tree. Can you? 해야 될 것 같다. Okay, 그 다음에 동희. Our babies are very cute. Aren't they? Aren't they?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4번. I want the soccer game didn't they? They won the soccer game didn't they? 해야 될 것 같다. 누가 안 했지? 오케이, 채점. 아, 했어? 다빈이가 안 했나? 어, 채점 다 맞았다. 그렇죠. It will rain tomorrow. 무슨 뜻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want it의 뜻은 아닐 것인가? 아닐 건가? 아닐까?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비가 올 거라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you can't climb the tree. 넌 나무 올라갈 수가 없잖아. Can you? 올라갈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올라갈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babies are very cute. 그 애기들 정말 귀엽잖아. Aren't they? 아닌가? 그래서 애들이 징그럽다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on the soccer game. 저 won은 뭐의 무슨 형? 과거의 win의 3단 변신 win 1-1이죠. They won the soccer game. 그들이 축구 시합에서 과거에 승리했잖아. Didn't they win the soccer game? 승리하지 못했나?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패배했다면 형은 뭐라고 대답할 건지 준비도 되셨죠? 네, 생각하시고요. 올라갈 수 없다면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거고요. 나무는 못 날아가고요. 애들이 막 징그럽게 생겼고요. 적고요, 걔들은. 됐습니까? 생각들 중. 헤이 다솔, it will rain tomorrow, won't it?
Yes, it will. Yes,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그렇죠. 안 내릴까라고 묻는 거 우리 말로 하면 내일 비가 내릴 거야. 안 그럴까? 그랬더니 아니 내릴 거야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부정 의문문이죠. Yes, it will rain tomorrow. 아니 내릴 건데 내릴 거라던데.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 You can't climb the tree, can you? So, 그렇죠. No, I can't죠. No, I can't. 오케이. 너 그 나무 올라갈 수 없잖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못해. 그래, 못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귀현. The babies are very cute, aren't they? 얘들 왜 징그럽게 생겼어? Yes, they are. Yes, they are cute. 그렇죠. Yes, they are cute. Yes, they are cute. Okay, no, they aren't죠. No, they aren't입니까? No, they aren't라 해야지 징그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징그럽다는 얘기는 귀엽지 않다 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귀엽지 않다 대신에 징그럽다를 그래서 써본 거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이 남았나? 아, 동이 남았구나. 다빈이 안 했나? 네? 둘 다 안 했지? 뭐 그럼 동시에 대답하세요. 준비됐죠? They won the soccer game, didn't they? 했더니 뭐라 그런다? No, they didn't. 뒤에 생겼던 말 뭐예요? No, they didn't win the soccer game. 됐습니까? 패배했다는 얘기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No, they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또 둘이서 짝지어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희, 다솔 준비됐습니까? 예. 동희가 A, 동희가 A, 다솔이가 B. 시작해볼까요? Amanda was a good thing. No, she wasn't. No, she. 좀 이따가 no, she wasn't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이 규현 준비됐습니까? 다빈이가 A 하고 규현이가 B 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Harry can't solve the problem, can he? 그랬더니 Harry can't solve the problem, can he? Tony, 숙제 하잖아. 빨리 해운대로 해줘. 틀린 거 같다. 빨리 고치시든지. 틀린 거 같은 거 완전히 그대로 막았다. Yes, he can. He is very smart. 일 거 같다. 계속해서 초이 다솔. Yes. 오케이, 초이가 B 하고요, 다솔이가 A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You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Do you? 그랬더니 No, I don't. 그래서 초이야, I'm an only child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나는 유일한 아이다라는 얘기가 난 외동이라는 얘기도 난 외동이다. 외동이라는 얘기는 brothers나 sister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You don't have. 너는 안 갖고 있잖아. Any brothers or sisters. 남자 형, 남자 형제, 남자 여자 형제 없잖아. 이런 얘기죠. 왜 두 개 동그라미 왜 했는지 알죠? You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있냐? 그랬더니 No, I don't. 그래? 없어. I'm an only child. 나는 외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대화는 Eric can't solve the problem. Can he? Eric은 그 문제 풀 수 없잖아. Can he? 혹시 풀 수 있나? 그랬더니 아니, 풀 수 있어. Yes, he can. He is very smart. 그럼 어떻다? 매우 똘똘하다. 똘똘하니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치, 유연아? 그 다음에 Amanda was a good singer. 아만다는 훌륭한 가수였어. Wasn't she a good singer? 훌륭한 가수가 아니었나? 그랬더니 훌륭한 가수였대요. 아니었대요. 아니었대요. 그래서 No, she wasn't a good singer. 훌륭한 가수가 아니었다. 노래를 잘하지 못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매우 피곤해. 그렇지 않니? 하고 싶으면 규현아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You are very tired. 여기다 대고 만약에 쌩쌩하다면 면 뭐라고 대답할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이야,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하고 싶으면 세라 doesn't like to play tennis. Does she?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다 대고는 그녀는 축구를 좋아해. 준비됐습니까?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라고 물었는데 난 쌩쌩해. Sarah doesn't like to play tennis. 도시? 그런데 그녀는 테니스보다 축구가 좋대. 준비됐습니까? 네. 규현,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Yes, I am. 뒤에 생겼던 말, Yes, I am. Very tired. Very tired. 그렇죠. 매우 생생하면 very tired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Very tired가 생생한 이런 뜻이죠. 매우 생생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No, I'm not 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잖아. 네. 규현아 아직도 모르겠어? 아까 애기들이 귀엽지 않니? 그랬는데 애들이 징그럽다면 뭐라 그래? 그래 걔들 뭐 귀엽지 않니? 그랬는데 그래 귀엽지 않아 이러죠. 그럼 그래 귀엽지 않아가 뭐야? No, they aren't 되잖아. 이것도 똑같잖아. 쌩쌩하다면 아니 피곤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No, they, no I'm not 이래야 하는 거지. Yes, I am이 아니죠. 쌩쌩하다면. 어? 잘 모르겠습니까? 자, You are very tired. 너 엄청 피곤하잖아. Aren't you? 피곤하지 않니? 그랬어. 나 지금 막 완전 쌩쌩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럼 yes, I am very tired 이래요? No, I am not very tired 라고 해요. No, I am not very tired. 그거 no, I'm not 이라고. 응?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Okay, 위원, Sarah doesn't like to play tennis. Does she? Tennis 말고 축구를 좋아한다 뭐라 그랬어? (웃음) 자, 축구를 좋아한다면
뭐라 뭐 yes, no는 나중에 생각을 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테니스 치는 것이란 말을 그대로 써야 되죠. 상대방이 한 말이니까. 그럼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 안 좋아한다 그래?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녀가 안 좋아한다 할 때 여기에 이거면 like to play tennis가 여기 있을 건데 안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 그래야 돼? She like to play tennis 할 거냐? 그러면 she doesn't에 not 있으니까 여기 뭐를 시작하면 돼? No, she doesn't라고 해야 된다. 알겠어? 네. 알겠어? 하나 더 해볼까? 오케이. 자, 워크북 하면서 또 뭐 연습하면 되겠죠?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북 전부 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오케이. 자, 일단 문장의 종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뭐 해라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라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뭐 해라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종류는 뭐뭐 하지 마라도 있죠. 뭐 하지 마라. 오케이, 이런 것도 배웠고요. 뭐뭐 해라에서 뭐로 사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 동사로 명령문을 하는 경우하고, 뭐를 가지고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또는 명사를 가지고 명령문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거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쵸? 그래서 여기 거 먼저 해볼까? 그쵸. 지각하지 마라가 뭐 있어요? 그쵸. Don't be late. 그럼 여기 B가 왜 있어야 되냐? Late 뜻이 지각한, 늦는 이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어줘야지 명령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뭐 bad student가 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bad student 되지 마라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Don't be a bad student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Don't be a bad student. 그래서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명사 어떤을 뭐 만들거나 어떤을 어떻다 만들거나 어떤 것을 어떤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니까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있는 명령문이 있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뭐 또 해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게을러지지 마라부터 해볼까요? 게으름 좀 피우지 마라는 뭐예요? 게으름 좀 피우지 마라. Don't be lazy. 그럼 don't be lazy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Be diligent 하면 되겠죠. Diligent의 뜻이 뭐예요? 부지런하. 좀 부지런해져라. Be diligent. 게을러지지 마라. Don't be lazy. 이렇게 비동사로 명령문이 비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동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서 명령문 만들 때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뭐 가지마. Don't go. Don't go 하면 되겠죠. Don't go. 먹지마. Don't eat. 됐습니까? 먹어라. 이 네. 이거 좀 먹어라. 뭐 eat this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원형형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도 배웠었냐면 뭐뭐 해라 그러면. 자, 여기에 시제는 무슨 시제예요? 예를 들어서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 일어날 일은 언제 일이야? 네. 그래서 서둘러라. Hurry up. 그러면 and 너는 또 you will catch the bus.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서 했었냐면 명령문 플러스 and라고 그랬어요.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뭐 하십시오.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할 때 쓴다 했죠. 네.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죠? 서둘러라. Hurry up. 그러지 않는다면 or 너는 miss the bus 할 것이다. You will miss the bus. 그러지 않, 서둘러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그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걸 보고 명령문 플러스 or, 명령문 플러스 and 이런 것도 수업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을, 같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어느 문법하고 연결될 예정이냐면 나중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법이랑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 조건문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을 보고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결될 건지 미리 예고편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bus.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 것이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버스를 탈 것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bus.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건 그냥 예고편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능형 플러스 앤드와 능형 플러스 오어도 중요한 것들이 하나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워크북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명령문은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부탁이나 지시나 금지할 때 쓰는 거며 주어 유가 생략됐고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게 된다. 뭐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앞에 please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answer question. 에서가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하시오. 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공손하게 되고 싶으면 어떤 느낌 주고 싶으면 좀 더 어떤 느낌? polite. polite한 표현. polite한 expression. polite의 뜻이 뭐예요? 공손한. 공손한. 이런 뜻이죠. 공손한 표현하고 싶으면 please를 넣을 수 있다. help me, please. 좀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러면 좀 도와줘. 이런 느낌으로 help me please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영어에는 물론 존댓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polite 하거나 또는 rude한 표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표현이거나 공손한 표현은 존재할 수가 있다.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 뒤에 동사 원형 이런 뜻으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실에서 뛰지 말라라고 하고 싶으면 don't run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don't run. Okay, don't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에서는 뭐를 정리했었냐 하면 let's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let's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명령문에서 빠트린 거 없나? 뭐 이거 don't run in the classroom 같은 말은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하고 같죠? 네. you shouldn't run in the classroom 하고 같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은 let 뒤에 동사 원형. 그러면서 여기에는 설명이 없는 설명 하나 드렸는데요. let는 뭐에 줄임말이라 했어요? Let us. 그렇죠. let us. 영어스럽게 하면,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내버려 두란 얘기인데, 우리말 쓸 때는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하고 싶으면, Let's have lunch together. 하면 되겠죠. Let's have lunch together. 우리 같이 점심 먹지 말자는 뭐죠? Let's not have lunch together. 그렇죠. 우리 하자는 let's 두고, 하지 말자는 let's not do의 형태다. 됐습니까? Let's not 동사 원형의 형태다. 오케이. 그래서 산책하려고 하지 말자. Let's not go for a walk. 됐습니까? 밖에 비 내리는 중이야. It is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탄문에 대한 얘기. 감탄문은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로 시작할 수도 있다. 하우로 시작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를 제외한 부분에 뭐를 제외한 부분에 주어와 동사를 제외한 부분 누가 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was로 시작하고 그 명사가 셀 수 있는데 한 개라면 여기에 on나 on을 쓸 수 있겠죠. What a beautiful world 이렇게 하죠. What a beautiful flower. 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구나 이렇게 할 때는 on을 못 쓰고 what beautiful flowers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없다면 뭐로 시작한다? how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How beautiful you are. 뭐, how fast he runs.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주어 동사를 제외한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뭐 명사 있는데 왜 how로 시작했어요? 야, 이 녀석은 주어잖아.
됐습니다.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있냐 없냐, 그리고 끝에는 exclamation mark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what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물음표, how도 마찬가지 물음표 오는 거 왔는데 그게 아니고 느낌표면 감탄문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what a 혁명 주동의 형태로 쓰고, 주동은 뭐 주어 동사는 내용상 뭐 내가 뭐 어떤 꽃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꽃을 보고 what a beautiful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이런 거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를 이렇게 감탄문을 공부할 때는 여기에 동사 부분에서 원래는 제가 이거 끊어읽기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끊습니다. 누가 뭐다 이렇게 끊죠. 근데 감탄문 할 때는 이렇게 끊죠. 그래서 It is a very sad movie. 그것은 엄청 슬픈 영화야 했는데 정말 슬픈 영화구나 라고 하고 싶은데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이걸 제외한 부분에 이게 이제 감탄문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건데 여기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게 누군데? Movie. 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감탄문은 뭐로 시작한다? What a very sad movi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Very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뭐라 그런다? What a sad movie it is 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주어동사 대외한 부분에 movie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한다. What a sad movie it is.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how로 시작하는 경우죠.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how 형주동이다 또는 뭐 how 부주동이다. 그래서 주어동사는 마찬가지로 뭐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제인을 보면서 내가 제임스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how fast James runs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how fast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정말 빠르군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는 경우에 how로 시작하게 되고 주어동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굳이 말이 안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the stone is very heavy. 누가 뭐 한답니까? 그 돌이 매우 무겁다. 원래는 이렇게 끊는데 여기에서 감탄문 할 때는 동사 다음에 끊는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감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 부분이 very heavy인데 여기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how very heavy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How heavy the stone is. 정말 무겁군 그 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쳐다보면서 내가 얘기하고 뭐 돌을 들고 내가 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경우라면 굳이 the stone is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이 how heavy 정말 무겁군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의 문문은 이거니 아니면 저거니고요. 위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빼면 Do you want rice or bread? 해서 너는 뭐 밥을 원하냐 아니면 빵을 원하니 가 되는 거고요. 얘를 넣으면 어느 걸 너는 원하니 밥을 원하니 빵을 원하니 가 되기 때문에 뭐 얘가 있어도 선택할 수 있고 얘가 없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는 야 동희야. 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대답하기 싫다. 왜? 이럴까봐? 야 상규야 엄마가 좋대. 아 근데 저 죽어요 그날. 아 그러면 안 되나? 그런 거 아빠가 싫어. 니네 아빠 질투심이 좀 세구나. 아빠 질투하자 합니까? 규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 그 표고 올게. 응? 우리 규현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릴 때는. 그쵸? 혹시 요즘도 듣나요? 아니요. 저 엄마 아빠한테 언니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거, 형이 좋아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내가 좋아 뭐. 둘이 똑같은데. 거기다 대고 yes no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는데 그래. 아니? 됐습니까? 뭐 늘 얘기했던 겁니다.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Does Jack like tennis or golf? 했는데 yes 하면 되고 he likes golf 또는 뭐 he likes tennis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오 골프가 없고 Does Jack like tennis?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게 붙으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의문 먼저 하고요. 오케이. 뭐뭐 하지 않니? 라는 뜻으로 부정형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앞에 뭐 are 아이고 뭐 이상한 거 나왔으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요 부분의 설명은 are not you tired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are not you tired 또는 뭐 are you not tired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aren't you tired? 그렇죠. aren't you tired? 이렇게 뭐 do not you 뭐 do not you want it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Don't you want it?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축약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수학 공식처럼 뭐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생략되었는지. 자 여기다가 뜬금없이 from Korea라 말이 생략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한 말이 생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from 캐나다가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from 만약에 여기에 they 뭐 from 캐나다면 여기에 not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 안 그러니까 yes 뭐 they are 했고 그러면 no they are 야 yes they are 야 yes they are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대답은 캐나다 출신이 아닌 경우야. 그럼 여기 똑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from Korea, from America가 아니고 똑같이 뭐가 생략?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인 뭐가? from Canada가 생략된 거고. 그러면 캐나다 출신이 아닌데 they are from Canada 하면 돼? 안 돼? 그럼 여기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they aren't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yes they aren't야? no they aren't야? No, they aren'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 그래 아니야. No, they aren't. 아니 맞는데 yes, they are. 우리 말로 억지로 해석하면 이런 말들이 붙는다라는 얘기죠. 구성은 것 같아요. 웬? 상대방의 한 말의 일부가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엔 생략하는 생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게 생략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차근차근 뭐 not이 들어갈 건지 아닐 건지를 생각 따지면 yes인지 no인지는 뭐 계속해서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 퀘스천. 태그 퀘스천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뭐 받거나 확인받거나 상대방의 나의 의견에 대한 뭐를 구할 때 동의를 구할 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쓴다. 그래서 짧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짧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최대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죠. 첫 번째 일은 주어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안만 길어봤자 해봐야 된다. 이거를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진 않죠.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고급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not이 없는 경우에 뒤에 not을 넣을 땐 반드시 그 not이 들어간 무슨 형태를 써야 된다? 축약형. are not you?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aren't you? 됐습니까? 축약형을 반드시 써야 된다. not이 들어갈 경우입니다. 이거는 not이 들어갈 경우에는 not과 합쳐진 축약형을 써야 된다.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기 밑에 평범한 문장, 묻지 않는 문장 끝에 붙이는 것을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앞 문장에 yes, 뭐야, no, not이 없으면 not을 넣으란 얘기고요. not이 있으면 not을 뒤에는 빼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앞 문장의 주어와 같으며 반드시 뭐로 바꿔 써야 된다? 대명사,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비동사는 당연히 뭐 비동사 조동사를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쓴다라는 게 무슨 뭐 되게 뭐 외워야 될 규칙인 것 같은데 뭐 you are sad 너 슬프잖아 해놓고 안 슬프니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ren't you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쵸? 뭐 너나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나 좋아하자 you like me 안 좋아하니? 당연히 이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서? 아, 네? Don't you?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 요거 대명사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not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 돼서 aren't I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am not I를 축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aren't I?
아닌가? 나 아닌가? 문의적으로 할 때 aren't I까지 쓸 수도 있다. 축약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Isn't he? 아닌가? 그래서 police officer가 맞다면 오케이? 휘연 police officer 이렇게 물었어.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했는데 police officer가 맞다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he is 아니면 he isn't 둘 중에 하나를 쓰겠지. 그럼 police officer가 맞다면 뭐뭐뭐 he is야 뭐뭐뭐 he isn't야. 나는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에다가 firefighter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있겠어? 폴리스 오피서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he is하고 he isn't 중에서 폴리스 오피서가 맞다면 he is야 he isn't야? 네. He isn't a police officer. 그런 경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경찰관이 맞다면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했는데 경찰관이 맞다면 당연히 뭐라 그랬어? Yes, he is 라고 해야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네. 계속 반복해야죠 뭐 안되면. 그 다음 Jenny doesn't like cats. Jenny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가?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Does she? Does she?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니가 오케이, 규현아 제니가 개를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이랬어. 제니 doesn't like cats. Does she?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제니는 개를 좋아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계속 해봐. 생략된 말이야. No, she doesn't 라고 대답했고 여기 생략된 말이야. No, she doesn't like cats 한 다음에 마침표하고 she likes dog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대답할 때 뭐 한다? No, she doesn't. 이제 알겠습니까? 진짜 알겠다 그랬다 너 분명히. 알겠습니까? 뭐 주고 증명을 하면 되지 알겠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달래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1번 Be quiet in the museum 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솔 Be honest with everyone. Be honest with everyone 일 것 같고 다비나 Watch your step please. Watch your step please 일 것 같고 그 다음 동이야 Don't swim in the river. Don't swim in the river 일 것 같고 보나마나 다 맞았죠. 네. 규현아 quiet의 뜻이 뭐야? 과연 몰라 조용히 하다죠. 그렇죠.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하다. 그럼 규현아 아인스트의 뜻이 뭐야? 정직하다 아니야? 정직하다잖아. 정직하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공통점 뭐? 형용사. 오케이. B로 시작하죠. 네. 왜 B로 시작할까요? 형용사다. 오케이. Quiet의 뜻이 조용하다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아. 어떤 조용한. 아니스트 정직하다가 아니고 어떤 정직함. 아.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려니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B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단어 시험 칠 때 여러분들 만약에 quiet를 단어 시험 치는데 여기다 여기 이거 뜻으라고 했는데 조용히 하다라고 쓰면 내가 당연히 틀렸다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채점했는데 이거 이때 써먹으려고 명령문 할 때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신지 내가 그렇게 따진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조용히 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quiet, 사용할 단어인 quiet가 형용사기 때문에 be가 그래서 조용히,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려니까 be quiet in the museum 할 수밖에 없는 거.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세요 할 때도 honest 했듯이 정직하다가 아니고 정직한이란 형용사니까 be honest with everyone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watch라든지 swim 같은 경우에 watch의 뜻은 뭐예요? 보다. 보다, 살펴보다, 자세히 보다 이 뜻이죠. 네. 동사고 스윔의 뜻이 뭐예요? 수영하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watch하고 스윔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동사란 얘기니까 여기는 be 동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watch your step이 무슨 뜻일까? watch your step. 너의 걸음걸이를 봐라. 그래서 발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걸어가세요. 발 조심하세요. 발 조심하세요.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뭐 보통 어떤 데 이런 게 있겠어? 가파른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렇죠? 뭐 산 같은 데 이런 데. watch your step 이라고 써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강에서 수영하면 돼 안 돼? 돼요. 왜 안 되는데? 죽어요. 아니요. 왜 죽는데? 아, 쓸려가요. 쓸려간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 강에서 뭐 여러가지 이유. 뭐 갑자기 깊어질 수도 있고 뭐 사육도 갑자기 깊어져요. 네? 계육도 갑자기 깊어져요. 네, 그럼 수영하세요. 물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특히 저기 뭐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상류면은 물이 우리가 구미는 낙동강 중류고요. 구미는 중류 지방 쪽에 있고 상류가 있고 하류 뭐 부산이나 이쪽이 하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 첫 동네에 제철소가 하나 있어요. 제철소. 맞다. 영풍문고 알죠? 네.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얘가 있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더러운 중금속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물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사람 마시잖아. 식수로 쓰잖아. 진짜? 상수도. 우리 오는 물 다 어디서, 우리 마시는 물 어디 바다에서 퍼오겠습니까? 계곡에서 또 오겠습니까? 이 많은 인구, 4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마실 물을 뭐, 바다에서 뭐 맨날 길어 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겠습니까? 낙동강에서 쓰는데요. 이거 문제 제기해야 돼. 이거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이 영풍 제철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보고 또 빨갱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여러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는데 안 받기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 긍정 또는 부정의 명령문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1번 규현. Take off your shoes inside.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 Don't eat too much at night. 예, 여러분들 아버지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Don't drink too much 하면 되겠죠. Don't drink too much at night. 오케이. 계속해서 동희. Open your textbook to page. 왜 읽다 말아? 25.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 오케이. 조이.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Okay. 누가 안 했지? 다 소리 안 했나? 채점? 맨 마지막에 Be late. Don't be late이다? 왜? 왜냐면은 늦어라 할까 말이 안 돼.
Okay. Where's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다시는 회의에 늦어라. 오, 좋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Don't 넣어야 되겠죠.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가 들어간 거 살펴보면 5번이었고요. Late의 뜻이 늦다예요, 늦은이에요? 늦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take off your shoes inside가 뭔 소릴까요? 신발을 실내에서 신발을 벗으란 얘기죠? 네. 오케이. 그래서 벗다. Take off. Take off. 준비됐죠? 입다. Put on. 그렇죠. 반대말은 뭐다? Put on 이라는 거. Take on 아닙니다. 네. Okay. Put on your shoes outside. Take off your shoes inside. 밖에서는 신발 신으시고요. 안에서는 벗어주세요. Okay. 그래서 우리 집에 뭐, 그 영미 문화권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네? 여기, 거, 그쪽에서 신발을 신고. 그 신발, 침대 위에서 신발 신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영미문화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아,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다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따라 하는 친구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이불에 발자국 안 나와요. 예. 그니까 막 꾹꾹 밟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벌러덩 누울 때, 그럴 때 신발을 뭐 영화 같은 거 자세히 한번 나중에 외국 영화 봤나 드라마 네, 보면 애들 신발 신고 이렇게 벌러덩 신발에 누워 있고 개랑 같이 뒹굴고 있고 뭐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근데 서양 신발장이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현관에 있죠. 그렇죠. 걔들은 신발장이 어디 있을까요? 침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옷장에 있어, 옷장에, 신발장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처럼 집안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해도 그 집을 만드는 그 구조가 좀 달라. 걔들은 현관에 신발장을 놓을 만한 공간을 배려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냥 바로 집이에요? 아니요, 현관은 똑같이 있죠. 뭐, 원룸이 아닌 이상 현관이 있는데 거기에 신발장을 놓을, 그니까, 이 건물을 설계하는 그 건축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설계할 때 당연히 현관에 신발장 놓을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을 텐데 걔들은 그런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문화가 다르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뭐 짓는 뭐 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on't eat too much at night. 밤에 과식하지 말라 그랬고요. Open your textbook. 텍스트북이 뭐예요? 아,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입니다. 공책은 노트북이죠. 텍스트북 교과서라는 거고. 뭐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는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를 펼치세요. 이런 얘기죠. 혹시 그 25페이지인가? 아니요, 24페이지. Don't be late for a meeting again. Okay. 그다음. 자, 그래서 너의 put down이 뭐예요? Put down. 내려놓다죠. Okay. 그래서 네 가방을 내려놓아라라는 명령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Put your back down. Put your back down. 그쵸? Put your back down 되고 뭐도 되죠? Put down your back. 이제 뭐 할지 알죠? Your back 안 만들어봤자 it으로 바꿨을 때 뭐밖에 안 돼? Put it down. Put it down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이니까 여기 앉지 말라라는 말을 하라는 말이죠? 네. 여기 앉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n't sit down here. 됐습니까? 오케이. sit이 동사니까 여기 비동사 넣을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you call me after 3 o'clock. 뭐 지금 뭐 너는 뭐 3시 이후에 나한테 전화 한다는데요. 이거 부정명령문 하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문장으로 바꾸란 말이야? 3시 이후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n't call me after 3 o'clock. 그러니까 Don't call me after 3 o'clock a.m. 하면 되겠죠. 새벽 3시 이후엔 전화하지 마. 다음, you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lp A with B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한 적 있죠? 네.
help A with B가 무슨 뜻이었어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죠.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하고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긍정 명령문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브라더가 숙제하는 걸 도와주라는 명령문을 만들란 얘기죠. 네. 그래서 네 브라더가 숙제하는 거 도와줘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진짜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또는 뭐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충고나 요청이나 꼭 명령문이라고 해서 명령할 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충고나 요청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아니다. 동희야. 동희 엄마가 동희한테 맨날 하는 말? Clean your home입니까? 아, clean your room. 오케이, 클린을 못 쓰고 있네. 마음이 바쁘니까. 설찬이에요. Clean your room every d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현아, 여기서 자전거 타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ride a bike here. 뭐 여러 명한테 명령할 땐 Don't ride bikes here 이럴 수도 있고요. Don't ride a bike here. 그 다음에 다빈아 컴퓨터 게임은 너의 게임에다가 네 시간 낭비하지 마라.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Okay,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라고 승빈이한테 가끔씩 얘기하죠. Don't waste your time on phone games. 됐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승빈이가? 누나 잘해 보입니까? 아니요. 아, 그래 쉽습니까? 그 게임 하고 있어요. 아우, 그렇죠. 그럼 던지면 되겠죠, 한 번씩. 됐습니까? 아. 벽에다 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승빈이 어? 승빈이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들지 못해서 실패. 오케이. 제한 명령문입니다. Let's 우리 하자는 뭐였더라? Let's 동사 원형. 하지 말자는 뭐였더라? Let's not. 됐습니까? Let's not do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Let's wait for him here. Wait for가 뭘까요? Wait for. 어머를 기다리다. 그렇죠. 여기서 그 남자를 기다립시다 이 말이죠. Let's wait wait for him here. 그 다음에 Let's read a book together. 같이 책 읽자 됩니다. Let's read a book together. 같이 책 읽자 싫어 이러면서 씹으면 되겠죠. 네. 아, 대답 안 하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오늘은 TV 보지 말자 이러면 되겠죠. Let's not watch TV today. 씹고 그냥 보면 되죠. Let's not watch TV today. 그 다음에 저 의자 사지 말자 하고 싶었나 봐요. 저 의자 사지 말자. Let's not buy that chai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풍 가다가 뭐예요? Go on a picnic. 이런 표현은 서술형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었죠. Go on a picnic. 그래서 우리 같이 소풍 갑시다 하고 싶으면 Let's go on a picnic. Let's go on a picnic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생각해 두시고요. Oh no. Let's go on a picnic. 그렇죠. Oh no? 오케이. 넌 두 개 시키고. 아, 잠깐만. 네.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내가 Q로 시작하는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가 없네. 그쵸? 네. Q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on't make noise. 아닌데. Let's don't make. 아, 하지 말자군요. 아, let's not make군요. Let's not make any noise네요.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Don't make any noise 하려고 그랬더니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Don'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나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나 같은 뜻이죠. 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다 말하다가 많은데 여기는 여기에 이 녀석 보이니까 about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Let's talk about it. 그렇죠. Let's speak about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et's talk about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걸 talk about 됐습니까? Let's talk about it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Let's not talk about it. 또는 don't 아니지 참 자꾸 아, 내가 don't를 왜 얘기하지? 이 don't 쓰는 거 아니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것도 1, 2, 3이 있고 이것도 1, 2, 3이 있는데 Let's go on a picnic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고요? 깜짝. Let's go on a picnic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e... 어, 그것도 있었구나. Why don't we going on a picnic 하면 선생님한테 딱 한 바퀴 딱 좋죠? Why don't go? Why don't we going on a picnic 하면 딱 한 바퀴. 어, don't we go야? Don't we going이야? 어? Why don't we 이게 don't you liking이야? Don't you like야? 어? 너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don't you liking이야? don't you like야? 오케이. 여기에 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여기에 두가 어디서 바뀌었어? 동사 원형에서 튀어나왔겠지. 어?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 예? why don't we go on a picnic? 됐습니까? 네. 또 뭐가 있죠? Shall we go on a picnic? Shall we go on a picnic? Shall we 할 때 shall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Shall we go on a picnic? 또 뭐가 있죠? How about going on a picnic? 조심하자. How about going on a picnic? What about going on a picnic? 그러면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오, 좋았어. How about not making any noise in the library? 하고 갔죠. 그 다음에 얘는 why don't you로 하기가 불가능하죠. Why don't you나 shall we로는 안 되죠. not 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래서 why don't, how about not making any noise in the library? 이런 표현. 됐습니까? 그럼 규현아, 요거랑 같은 표현. 그러면 not 이 없으니까. 또 why don't we talk about it? 또 shall we talk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자, let's not을 이용해서 제한 명령문으로 바꿨어라. Invite her to the party. 오케이, 지금은 명령문입니다. 그녀를 파티에 초대해라를 우리 그녀를 파티에 초대합시다 하고 싶은 뭐랍니다. Let's invite her to my party. 좋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건 너무 커피 많이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같이 커피 많이 마시지 말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하면 된다 말이죠.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그 다음에 be nice to our classmates. 뭐, 지금은 명령문입니다. 지금 써있는 문장은 be nice to our classmates.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거라 라고 명령한 건데 이걸 같이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죠.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됐습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let's 또는 let's not을 이용한 제한 명령문으로 쓰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모를 만한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Take a break는 휴식을 취하다. 그렇죠. 잠깐 쉰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난 피곤해. I'm tired. 다음엔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Let's take a break. 그렇죠. 우리 같이 좀 쉬자란 뜻의 Let's take a break.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He looks busy. 그는 어떻다? 바쁘다. 그는 바빠 보인다. 그럼 우리 뭐하자 하면 될까요? Let's not visit him today. 그렇죠. 오늘은 가지 말자 이 말이죠. Let's not visit him today. Visit him. Okay. Let's not visit him today. 우리 오늘은 그를 방문하지 말자. Okay. Let's not do. Let's do. 그 다음에 It's mom's birthday. 엄마 생일이다.
그럼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어? Let's make a cake for her. Let's not make a cake for her 하면 되겠죠. Let's m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생일이니까 우리 케이크 만들자. 그 다음에 say가 말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과 같이 사인의 표시, 사인의 뜻이 표지판이죠. 표지판. 네. 표지판이 무슨 입 달린 게 아니라 말할 리가 없으니까 표지판에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표지판에 no food라고 쓰여 있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개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놓고 X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 그려놓고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The sign said no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먹지 말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not eat here. 됐습니까? Let's not eat here. 오케이.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 감탄문. 아까도 봤듯이 what이나 how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how와 what 중에서 골라 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하고 싶어요? 1번? How lovely she is. How lovely she is. 그 다음에 초이.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귀한. How nice the weather is. 자솔.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그래서 답인 1번 문장의 주어 동사. She is. She is. 2번 문장의 주어 동사. Your brother is. He is. 아, 네. 아, 예. 네. 뭐 그렇게 하면 돼. 예.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주어 동사. Weather is. It is. 그 다음에 4번 문장엔 They are. 그렇죠. 얘들 빼고 나서 명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없죠. Lovely 어떤 사랑스러워. 2번은 boy가 있고 4번은 Weather. 네. 없어요. 점심 차리시고요. 네. 오늘 정치를 좀 놓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뭐를 시작했다? 아, 와서 시작했죠. 됐습니까? How lovely she is. What a polite boy he is. How nice it is. What all the pictures they are. 하고 있으니까 명사가 있는 경우에 와서 시작했고요. 없는 경우에는 how로 시작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감탄문 할 때 뭐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세요 뭐 또 위에 글에서 뭐 틀린 거 찾아서 고치세요 했는데 못 찾아내고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분명히 긴 글에 감탄문이 한 문장 좀 나오겠죠. 한두 문장 좀 나오겠죠. 네. 그렇죠? How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 What로 시작하는지 맞는지는 여러분 눈에서 초록색 레이저 광선과 빨간색 레이저 광선이 나오면 되겠죠. 주어동사 찾고 그거 빼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할리갈리 사실 영어 보면 할리갈리 게임 규칙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게임 규칙 익히는 거야. 됐습니까? 뭐 어떤 게임 규칙을 가르쳐 줘놓고 그 게임 규칙에 맞게 플레이를 하라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할리갈리보다 훨씬 규칙이 많아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쵸? 뭐? 어 그래. 해. 아, 1번 아, tall building is it. What a tall building it is. 오케이. 그래서 규현 that is how fast he speaks.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시집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3번 초이. How wonderful it is. 다음에 다빈. What boring books they are. 그래서 다솔 1번 문장의 주어 동사. It is. It is.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2번은 He speaks. He speaks.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3번 It is. 4번 they are.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빼고 지금 명사가 있는 거 빌딩 보이고 그 다음에 북스 보이죠. 그래서 빌딩인 거 아니야 다를까? 와소로 시작했고 북스 있는 거 아니야 다를까? 와소로 시작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 1번 문장 정말 높은 건물이구나. 2번은 그는 정말 빠르게 말을 하는구나. 3번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끝내주는구나. 4번은 정말 지루한 책이구나. 그렇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ING형은 그렇죠. 됐습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책이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그래서 규현 1번 How beautiful. How beautiful. 뭐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야? 이대로? 계속해서 다빈 How dirty your room is. How dirty your room is.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네. 네, 들었는데. 아니, 얘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아, 니네 엄마가 얘기한 거 내가 막 분들었어. 아니,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요. 전날 이렇게 팔려. 그래, 가자.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 3번. How surprised I was. 오케이, 동희. How cute they are. How cute they are. 그래서 지금 감탄문 시큰 만들어 봤는데 전부 다 뭐로 시작했어? How로 시작했죠? 그러면 주어동사 빼고 명사가 하나도 아름다운, 더러운, 놀란, 귀여운 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규현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 더 하우스 어디 갔는지 그것 때문에 놀란 거죠? 더 하우스가 지금 뭐 된 거다? 앞만 길어봤자 잇을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본만 그러고 왜 나머지는 안 그랬을까? How dirty it is 하면 되고,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정말 운이 좋구나를 만들어 보랍니다. 그래서 다솔. How lucky they are. How lucky they are. 그 다음에 다빈. What a pretty girl she is. 하고 물음표는 다 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음표라도 미안 안 느낌표. 초이. How exciting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이. What a smart student they are. What a... 아, 잠깐만. What smart student. What smart student. What smart student they are. 오케이. 한 문장이 틀렸다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죠? How lucky they are. 그들은 정말 운 좋구나. What a pretty girl she is. 그녀는 정말 예쁜 소녀이구나. How exciting it is. 그 게임 정말 신나는구나. What smart student they are. 그들은 정말 영리한 학생들이구나. 의미 전달이 다 되지 못한 게 어느 문장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다 전달될까? How exciting the game is. The game 안만 길어봤자? 하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이 상황에서는 더 게임이 있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how로 시작하는 경우, what로 시작하는 경우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주어 동사를 지워보려고 봅시다. 그래서 빨간색 형광펜 칠할 단어가 걸 스티단츠. 너무 안 보이네. 네. 어쨌든 그래서 와수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감탄문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의문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A냐 B냐 말해 자식아.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계속하고 싶대요. Does it like soccer or baseball?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Okay. Or하고 subway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주세요.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Okay. 그 다음에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셔야 되죠. 내년에 왜요? 니들은 안 해? 내년에 외국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저희랑 저희 지금 하고 있어. 아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which do you which do you which have you learned Chinese or Japanese? Japanese. Okay. How about you? 니는 지금 해? 제 외국어? 내년에 선택해야 돼? 쟤는 한자고 있잖아. 모르겠다. 쟤는 한자야 한자. 한. 너희 한번 안 해? 내년에 있을 거야? 지금은 안 해. 한자 해? 제 외국어는? 어때? 아직 안 해? 니들은? 2학년 때 한자 지금 해? 네 한국어 해 한국어 해 한국 쌤들이랑 그 쌤들이 원래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 어땠냐?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숙제를 어떻게 냈냐? 그쵸?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어? 그래?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딴 숙제를 왜 됩니까? 뭐 이렇게 다 뭐야 이거 글자 익히는 거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우버식 쓰라 그랬어. 네. 어? 니들 하는 거하고 양은 똑같은데 수우버식 쓰라 그랬어. 그래서 숙제 안 해오잖아. 그러면 자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것도 살살 때린 것도 아니고. 손바닥이요? 어. 안 찢어서요. 어. 찢어지고 막 그랬어 애들. 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그쵸. 그 덕분에 저는 한자를 그래도 아, 많이 안 까먹었어요. 오케이. 예전 표현일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라. 1번. 다 같이 해볼까요? Is she your sister or your cousin? 오케이. 계속해서 2번.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오케이. 규현.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Winter. I like winter. Okay. Why? Why do you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아니 우리말로 해야 돼. 더운 게 싫어서요. Okay. I don't like hot weat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 말하기 테스트 했나 그거? 수행평가? 아, 아직 아니야? 잘 준비 잘 돼가고 있고 고칠 건 없고 오케이 그 뭐 미리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바로 하는 건가 그 네가 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뭐 썼는 거 이제 준비했는 거 선생님한테 한번 제출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가서 하는 거야 어? 혹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네 너. 그게 빨리. 오케이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볼까요? Who is your boyfriend, Peter or Zay? 같은 소리 하고 있죠. Which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이죠? 맞습니까? 어느 쪽이 네 남친이냐, 피터냐, 쌤이냐. 선택이면 뭐 위치로 시작해야죠. 뭘 굳이 넣고 싶으면. 맞습니까? 또는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가방은 파란색이니, 분홍색이니? Which is your bag blue입니까? Is your bag blue입니까? Is it blue or pink 하고 있는 거죠? Is it blue or pink? 됐습니까? Hey, that's all. Is your bag blue or pink? Pink. Okay, I see. Yes. Okay. 그다음에 너는 뭐 중에서 봄과 가을 둘 중에서 무엇을 어떤 계절을 뭐하니 요럴 때 어떤 계절이 한 덩어리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절을 시즌
Which season 너는 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바지를 샀니 신발을 샀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언제 한 행동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당연히 뭘 하면 되겠다. Did he buy pants or sho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팬츠를 샀다면 he bought pant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만들어줘라.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Tom broke the window. 그렇죠. Tom broke the window. Tom broke it 하면 되겠죠. Tom broke it.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Tom broke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 broke the window 하고 Tom broke it 하고 어순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얘기 왜 하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의문문을 보고 뭐라 한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또는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죠. Who broke the window? Tom broke it.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는 선생님이니 의사니? 라고 물었는데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묻고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했더니 She is a teacher. 되죠. 그러니까 My mother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subject 덩어리 이루고 있죠. 어느 과목을 Do you like better? Math or science? 했더니 Science가 더 좋으니까 I like science better. 나는 과학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like science better. 수학이 더 좋아. 과학이 훨씬 재밌지. 수학이 뭐가 재밌지? 수학 재밌어. 수학이 제일 재밌어.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겁니다.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규현아 1번은 뭐가 답일 것 같니? 한때 on your desk.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이고 해석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토이. 이젠 샌드라 a high school stud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가 샌드라가 중딩이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3단 접이 우산이 있다면 3단 접이 우산이 있다면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초이 했나? 아 했구나. 누가 안 했지? Me. 오케이. 다솔. Didn't you finish the work? 그래서 그 일을 끝마쳤다면 됐습니까? 다 이랬네요. 끝마치 못했다면. 오케이. 그래서 I'm stay on the desk, on your desk. 그럼 뭔 뜻일 것 같아요? 아니. 있니? 있지 않니? 그렇죠. 그것들 여기 꼭 이걸 데이를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것들이죠. 그것들 네 책상 위에 없어? Aren't they on your desk? 그니까 그게 뭐 양말일 수도 있고요. 양말 어디서 오면 엄마 양말 잊었어? 양말 어디서? 네가 어디에요? 그것도 네 책상 위에 내가 어제 본 것 같은데 네 방 들어가서 내가 막 봤는데 막 책상 위에 있던데 Aren't they on your desk? 그것도 네 책상 위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책상 위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규현? 예스 they are on my desk.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s they a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Sandra는 고딩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죠? 네. 오케이. 그럼 규현 중딩이라면?
No, she isn't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No, she isn't.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고딩 아니고요. 중딩입니다. No, she isn't. 그 다음,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넌 우산 가지고 다니지 않니? 라는 뜻이죠. carry가 운반하다, 가지고 다니다, 소지하다라는 뜻이니까.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근데 내, 뭐, 가방 안에 3단접이 우산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 그렇죠. Yes, I do. 이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carry my umbrella. 그니까. 그 다음에 Didn't you finish the work? 너 그 일을 과거 시제에 끝마치지 않았니? 그러면 귀현 끝마치지 못했다면 No, I No, I didn't finish the work. No, I didn't. 끝마치지. 예, 끝마치지 못. 아직 못 끝냈어? 예, 아직 못 끝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을 부정의문으로 바꿨어라. She is your grandmother. 인데, 그냥 지금 써있는 문장은 그냥 네 할매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부정의문으로 바꿔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녀는 네 할매니야 아니니야 아니니. 그렇죠. 그녀는 네 할매 아니니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s she your grandmother? 되겠죠. Is she your grandmother? 그분은 너의 할머니가 아니시니? 그래서 할매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 다음에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다죠. 지금 써있는 문장은.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부정의문 만들라는 얘기는 지금 비 내리는 중 아니니? 하라는 얘기고 지금 비 내리는 중 아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Isn't it raining now? 그렇죠. Isn't it raining now? 그 다음, they like watermelon. 지금은 그들은 수박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걸 부정의문 만들어서 우리말 해석하면 그들은 수박 좋아하니야, 안 좋아하니야. 안 좋아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박 안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n't they like watermelons? 하면 되겠죠. Don't they like don't they like 자, 이번 문장에 대해서 비가 온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대해서 걔들은 딸기를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아이고, 여기 don't they인데. Don't they like watermelons? 그 다음에 에이미 can play the guitar는 에이미는 기타 연주할 수 있던데 이걸 부정의문 만들어서 우리말 해석하면 에이미는 기타 연주 할 수 있니야 할 수 없니야 할 수 없니 그래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영어로 뭐란다? Can Amy play the guitar? 에이미 Can't Amy play the guitar? 그래서 기타 연주 가능하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이쯤 했으면 이제 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해봅시다. Is she your grandmother? 라고 물었는데 할매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No, she isn't my grandmother. 그러니까 줄여서 No, she isn't. 그 다음에 Is it raining now? 지금 비 내리지 않니?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뭐라 그래? Yes, it is raining now. Yes, it is. 그 다음에 Don't they like watermelons? 그들은 수박 좋아하지 않니? 그랬는데 딸기 좋아하니까 뭐라 그런다? No, they don't like watermelons. They like strawberries. No, they don't. No, they don't like watermelons. They like strawberries. No, they don't. 그다음에 can't Amy play the guitar? Amy는 기타 연주 못하니? 그랬더니 아니, 할 수 있어. Yes, she can.
저 아니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여러분 막 머물거리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하고 달리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yes she can play the guitar. 에이미 기타 연주 못해? 아니 할 수 있는데. yes she can. 됐습니까? 그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대화 don't you like movies?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영화 안 좋아하니? 그래서 너 영화 안 좋아하니? 그랬는데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I like action movies. 난 뭐가 좋다? 액션 무비가 좋다. 그러면 여기에 좋다 했겠어? 안 좋다 했겠어? 아니, 좋다 했어. 그러면 좋다 그랬으니까 I do야? I don't야? I do고 그러면 yes I do야? No I do야? Yes I do. Yes I do. I like action movies. Don't you like movies? 너 영화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나 액션 영화 좋아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sn't your father a teacher?는 무슨 뜻이고 누가 아버지? 선생이요. 선생님 아니니? 라고 그랬죠. 근데 he is a musician이라고 했죠. 음악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he is야 he isn't야? He isn't a teacher면 yes he isn't야? No he isn't야? No he isn't. 됐습니까? 그러니까 yes no부터 내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보고 yes, no로 결정하는 거죠. 다음, can't you make a paper plane? 너 종이 비행기 만들 줄 모르니?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my paper planes fly well. 내 종이 비행기가 잘 난다. 그러면 만들 수 있다 그랬겠어? 못한다 그랬겠어? 그러면 I can이야? I can't야? I can. 그럼 no I can이야? Yes I can이야? Yes I can. Yes I can make a paper plane. My paper flie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밑줄진 부분을 바르게 고쳤어라. 얘는 뭐야? 그래서 did you buy milk? 뭐라고 물은 거예요? 우유 안 샀니? 우유 안 샀니? 라고 물은 거야. 그러면 yes I didn't인데 아니야. 어? 아니 응 안 샀어는 당연히 뭐예요? No I didn't. No I didn't buy milk. 됐습니까? Did you buy milk? No I didn't. 안 샀어? 응 안 샀어. 됐습니까? Isn't it your cap? 그것은 너의 모자 아니니? 그랬어. 근데 아니 내 거니까 뭐예요? Yes, it is my cap. 됐습니까? 아니 내 거 맞아. 네 모자 아니야? 아니 내 건데. 됐습니까? Don't you have a sister? 여자 형제 없니? 그랬어. 그러면 don't you have a sister에 대해서 sister가 없으면 I do야? I don't야? I do. 그러면 I don't have a sister. 그러니까 yes I don't야? No I don't야? No I don't have a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 보고 현혹되지 말란 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take a question. 예? 예, 지금 같이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바로 해봅니다. 네. 오늘 끝을 내야죠. 여러분들 이제 곧 2학년인데. 책 끝내야죠. 지금 해. 네? 지금 하라고. 다 했어. 아, 다 했어? 오, 와, 되게 여유롭다, 너. 내가 답치했네. 아, 나한테 가셨어. 어, 빨래 놔. 아. 줘. 방금 알았어. 아. 빨리 줘. 근데 못 돼, 이거. 내가 떼줄게. 있다. 귀찮게 보겠어. 시키만 형도. Dad can speak Korean. You like hamburgers. It is very hot today. She doesn't eat meat. Kelly가 여자인데요. 여자죠? 그냥 뒤에다 덧붙이면 안 돼요. 3번, 네? 3번 뒤에다 덧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싸.
앤드루는 남잔지 여잔지 왜 안 물어봐? 남잔지. 느낌 있다. 7일 아니야? 아니 4일인데? 7일 아니었어? 9일. 응? 아 7일을 하는 게 뭐가 한국어 정도? 뭐? 유나 왜 울고 그래? 울지마. 자 그래서 테드는 한국어 못합니다. 네? 테드는 한국어 못하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 오늘 날씨 춥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고기 매니아고요. 오케이. 한국어 못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 춥고 고기 매니아야. 어떤 학생들은 손으로 공부하고 어떤 학생들은 눈으로 공부하고 머리가 좋은 모양이네요? 저 3번 내려갔으면 안 되는 거 아니랍니다. 네? 저 1번 못한다니까. 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햄버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날씨 춥고 그 다음에 그녀는 고기 매니아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켈리 알고 보니 남자였고. 어? 에이스님 그거는 좀. 그건 좀 너무했나? 시트콤인가? 네, 그건 좀. 알았어, 알았어. 너무 시트콤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시스터 맞고. 그럼 2번은 그는 고양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는 배구 선수고 나는 배구 선수고. 아 왜 계속 뉴스 때 유라 안 되지? 그 다음에 샘과 에마는 클래스메이트 사이고. 어서 2번 고양이 갖고 있고 배구 선수고 클래스메이트 사이고. 오케이. 그래서 아. 답인 테드. 테드요? 예. 뭐 테드 캔 스픽 코리안 캔티. 당연하죠. 반드시 대명사 바꿔라 했나 했죠. 한번 길어봤자 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규현 2번.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초이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오케이 다솔 She doesn't eat meat, does she? She doesn't eat meat, does she? Hey, she doesn't eat meat, does she? Yes, she does. 그렇죠, yes, she does. Yes, she eats meat. 이 말이죠. 고기 먹는다고 해야지 고기 매니아죠. 그렇습니까? 고기 매니아라면 뭐라고 됩니다? Yes, she d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It is very hot today. No, it isn't very hot today. It's very cold today. Are you crazy? 됐습니까? 오케이 yes. Okay, 미쳤냐? 오늘 춥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초이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그래서 No, I don't like hamburgers. 그래서 Yes, I do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소개 안 했나? 네.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No, he can't. 그래 못해. No, he ca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주의. Her.
her voice is beautiful. Is sh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 케빈 케빈 didn't wrote his letter didn't wrote? didn't 케빈 didn't wrote this letter? 잠시만요 케빈 didn't wrote this letter? 아 예, 눌러주세요 예, 예, 네, 네 손 들게요. 잠깐만. 네. 들어오세요. 뭐 어떻게? 아니야. 저기 이거요. 아 다시 저거 지우고요. 지우고요. 이거 진정하세요. 진정. 뭐. This letter. Did he? 이거 고쳐줘야 된다? 어, 바꾼다. 또 뭐 어떻게? 어, isn't her? Okay.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Her voice is beautiful. 일단 그녀의 목소리가 어떻다?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는 남자죠. 아니요. 여자죠. 네. 그렇죠? 목소리가 여자죠, 그쵸? 몰라요. 아유, 아, 그 목소리. 모르잖아. 나, 목소리가 남자입니까? 몰라요. 그러면 her voice는 안만 길어봤자 뭐겠니? 네. it이죠. 그러니까 isn't she가 아니고 뭐예요? isn't it? 해줘야죠.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 예쁘잖아. 예쁘지 않니?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beautiful? 그래서 아름답다면 yes it is 아름답지 않다면 no it isn't 하죠 yeah,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케빈이 이 편지 안 썼어 did he? 썼나? 그럼 안 썼으면 뭐라 그래요? no he didn't 그렇죠 no he didn't 안 썼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Kelly is your sister isn't she? 아니니? 근데 시스터가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Yes, she is. Yes, she is.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a pet. 그는 애완동물 없다. 혹시 있냐? Does he? 근데 고양이 갖고 있으니까? No, he doesn't. Yes, he does. 고양이는 pet이 아닌 모양이죠? 강아지가 꾸에 Yes, he does죠. 가지고 있다.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Yes, he does. 그 다음에 you can play baseball 하고 나서 뒤에 붙이면 you can play baseball 뭐? Can't you? Can't you play baseball? 야구 못하니? 라고 물었는데 나는 알고 봤더니 저 배구만 잘해. 그러면 뭐라 한다? No, I can't. No, I can't play baseball. I am a volleyball player. 그럼 Sam and Emma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Sam과 Emma는 같은 중학교에 다닌대죠? 네. 그 다음에 아니니 라고 하고 싶으면 Sam and Emma 안만 길어봤자 They go 이 속에 들어있던 go 속에 들어있던 do를 써서 뭐라고 두가 이름 붙인다? 네. Don't they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근데 알고 봤더니 classmate 사이니까 Yes, they do. Yes, they do. yes, they are입니까? Yes, they do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Her speech was excellent 그녀의 연설이 어땠다? 훌륭했다 안 그랬니? 하고 싶으면 자 초이야 Her speech 안만 길어봤자 모르겠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 하면 되겠다? Wasn't it?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았니? 훌륭했으니까 뭐라 한다? Yes, it was excellent. 훌륭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었, 그니까 그녀의 연설이 훌륭했어. 아니었니? 그랬더니, 아니, 훌륭했어.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다음, this isn't Jane's book. 이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야. 여기다 뒤에 붙이는 건 뭐? Is it? This는 반드시 it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Is this? 하면 안 됩니다. This isn't Jane's book. 자, 이거 this 쓰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 이건 제인 책 아니야. Is it Jane's book? 제인 책이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hers. Hers는 뭐 대신 왔어요? Jane's book. 그렇죠. Her book, Jane's book 대신 왔죠. 다음, Andrew doesn't like me. Andrew가 나를 안 좋아한대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he?
근데 여기에 도즈니까 여긴 당연히 yes he does go.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케이.